네, 특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부산 지역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가 돼서 부산시도 비상 대응에 돌입을 했죠. 지금 비가 조금 잦아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구간구간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부는 구간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추석 명절까지 앞두고 있어서 지금 어느 곳보다 가장 또 바쁘게 뛰고 있는 곳이 바로 부산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에 힘쓰고 있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함께 분야별 시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네. 지난 4월 8일에 취임을 하셨어요. 이제 한 네네. 5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참 네네. 과제들은 굉장히 많은데 또 짧은 네네. 임기인 만큼 그만큼 또 숨가쁘게 달려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동안 참 여러 일들을 하셨잖아요. 대학 교수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수석 비서관의 사무총장의 방송인까지 하셨는데 지금 광역단체장은 처음이시죠? 네네. 네, 이 많은 직업, 직종 중에서 어떤 점이 또 제일 힘드신가요? 네, 부산시장이 우선 챙겨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네. 예, 뭐, 쓰레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태풍 오는 문제, 네. 그리고 일자리 문제, 뭐, 건강, 방역 등등 해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이게 진짜 맡아보니까, 챙기려고 하면 끝도 없는 일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저로서는 부산의 새로운 혁신의 파동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을 좀 거기다가 많이 벌리는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좀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네. 그것이 좀 제일 힘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 그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체감상 네. 굉장히 좀 오래 지났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저는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추석도 앞두고 있잖아요. 굉장히 네네네. 또 바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 일단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책들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또 하나씩 네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방역 대책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네네. 부산 확진자 수가 조금은 그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도 한 10명 정도 나왔는데 그런데 네. 추석 연휴를 기해서 또 하나의 고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부산시에서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신가요? 예, 지난달에 이 확진자 수가 치솟아서 네. 저희가 4단계까지 갔었습니다만은 시민들께서 참 협조를 잘해주셔서 네. 지금 3, 40명대 또는 50명대까지 이제 그 줄어들었는데요. 네. 요 며칠 또 약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방심을 하면 또 이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추석 때까지 좀 긴장을 하시면서 한가위를 즐기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부산시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3단계 이하로 유지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시민들의 이 피로도도 높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좀 이 이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할 것입니다. 네. 다만 그 전제는 저희가 이게 방역상이 확 뚫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네. 조금 더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서 너도 나도 없이 다 필요하고 힘들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고통이 굉장히 크잖아요. 얼마 전에 이분들이 또 한밤에 수십 대의 차량을 끌고 나와서 차량 시위도 벌이기도 했는데 좀 네. 어떤 실질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대책에 대한 이 재원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요 것이 일단 정리가 되면 시 차원에서도 또 좀 특별하게 네. 대책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소상공인들이 입고 있는 또 입어왔던 피해를 완벽하게 저희가 보상해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최소한의 힘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융자도 저희가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방역이 잘 돼야 네. 단계를 낮출 수 있고 단계를 낮춰야 이 영업이 정상화되니까 그 점에 초점을 두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님, 최근 왜 15분 도시 조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15분 도시 부산 비전 투어,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15분 도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비전이고요. 첫째는 이 탄소 중립 시대에 어떻게 하면 탄소를 덜 내뿜고 쾌적한 환경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우선 가장 밑바탕의 철학이 있고요. 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가능한 한 탄소를 많이 뿜는 교통 수단을 덜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가까운 거리에서 움직이는 이 저탄소 모빌리티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15분의 거리에 걸으면서 자신이 필요로 한 시설들이 대부분 있어야 그런 그 탄소를 많이 뿜는 이동 수단을 이용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대개 15분 거리 내에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시설이든 교육 시설이든 또는 이 주거와 관련된 것이든 보육이든 또 생활체육과 관련된 것이든 이런 것들이 좀 촘촘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저희가 잡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네. 부족한 것들을 먼저 이 넣어주고 또 이 그 좀 다양하게 가능하면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주변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전 세계가 이 선진 도시들이 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네. 또 멀리 있는 거리에서도 사실 15분 오랫동안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교통에 지치고 하면 안 되니까 먼 거리에서도 15분에 이 도달할 수 있는 신교통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그런 방안도 아울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어반루프 같은 게 네. 대표적인 그런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15분 도시를 통해서 결국 저희가 지향하려고 하는 거는 살기 좋고 삶의 질이 높고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네. 그 중에 하나 이제 저희가 특히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네. 그 아이들 키우기 좋은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린이 문화복합센터를 네.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부산시 곳곳에 좀 촘촘하게 넣으려고 합니다. 그 어린이 문화복합센터는 어린이 도서관 기능도 하지만 새로운 AI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 영상 콘텐츠 그리고 다양한 AI 학습이 가능한 학습 콘텐츠까지 넣어서 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부산 곳곳에 있다 그러면 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자 또 아이들 특히 맞벌이 부부나 또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이런 그 자녀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공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네. 일단 말씀하신 그 15분 도시를 이룩하기 위해서 또 공약 중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이 말씀하신 어반루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지금 또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려가지고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겨우 그 시의회 문턱을 통과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좋을까요? 네, 뭐 용역 예산이 좀 깎이긴 했습니다만은 네. 용역 예산이 통과됐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네. 15분 도시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 거리에서도 15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네. 가덕도 공항에서 이 동부산까지도 15분에 갈 수 있는 신교통수단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하겠지만, 뭐,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 15분에 도달할 수 있는 네. 그 수단을 저희가 연구를 할 것이고요. 으흠.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2030 엑스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가덕도 공항에 내려서 바로
15분 내에 북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거니까요. 네. 또 그와 같은 15분 어반 루프가 하나 만들어지면 도시 곳곳에 또 도시 영역을 넘어서 부울경 전체에 이걸 확산을 할 수가 있고 또 더 확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산이 신교통 기술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 효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김에 이번에는 그 교통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네. 이달 초 그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오시랴 관광단지를 찾아서 기장군 교통 대책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일대 교통 상황이 굉장히 좀 정체가 많이 되고 문제가 극심하거든요. 어떤 해결책 마련하고 계신가요? 그 오시리아 1원이 관광단지로 개발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제 교통 문제가 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주말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역교통망 확충도 지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반송터널이라든지 이런 그 것도 지금 다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은 그것은 좀 중장기적인 과제들이고 좀 단기적인 과제로는 그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그 임시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또 이 노선을 이게 차선을 좀 확대하는 그런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교통 우회 전차로 증설이라든지 자회전 전용 차로 전설 설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접근성을 좀 높이는 작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기장 해안로 일부 구간을 4에서 6차로에서 6에서 8차로로 확장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셔틀버스 등을 이용을 해서 오시리아에 오는 그 철도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 대중교통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을 좀 그 단지 내에서 수송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시설들이 지금 또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목이 잠깐 잠기신 것 같아가지고 네, 기침 한번 크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또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이 주말에는 정체도 많이 되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교통 문제 대책, 그 해결책이 저희 부산 시민으로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부산은 이 아시다시피 지형이 산강 바다가 이렇게 얽혀 있어서요. 네네. 사실 도로를 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결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지하로 가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부산의 이 대심도 도로나 터널을 제일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대심도하고 이 터널이나 도로에 친환경 교통수단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함께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오시리아 같은 경우 반송터널 같은 게 꼭 필요하고요. 네. 또 해운대와 사상을 잇는 대심도 도로가 지금 준비되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어반루프도 지금 대심도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산은 지하 밑에서 이 그 활발한 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도시로 점진적으로 변모를 시켜야 되고요. 네. 우리 대중교통 그 이용률이 아직 43%밖에 안 돼서 상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대중교통 그 비율을 한 6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장기적인 목표라서 이것을 위한 도시철도라든지 또는 이 버스라든지 이 노선을 합리화하고 또 BTL과 같은 것을 중요한 구간에는 더 확충을 하고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떤 저희가 기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교통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 것이 일단은 가장 큰 성과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요. 네. 현재 얼마만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이 부산 2030 엑스포는 단순히 네.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고요. 네네. 부산 나아가서는 부울경이 가진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솔루션입니다. 해결책입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이 그 부산 엑스포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열정을 함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2023년에 이것이 개최지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때까지 저희가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이번에 제가 건의를 청와대에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각 부처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사업으로 잘 챙기라는 말씀도 해주셔서요. 네네. 정부 차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네. 또 우리나라 10대 대기업들이 유치위원회에 들어와서 최근에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 시민들의 열기, 그 국가의 지원 태세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할 수 있다, 꼭 된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정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 추석 연휴를 앞둔 우리 부산 시민들 그리고 지금 방송 함께하시는 청취자분들께 인사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반쪽 명절을 벌써 세 번째 맞게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은 이번 한가위는 우리가 코로나를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고요. 추석을 잘 쉬시고 더 생활의 활력과 역동성을 찾아서 이 부산시가 먼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정말 부산의 혁신의 파동이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훈훈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 인터뷰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